내가 우연히 들었다. 다들 저 장가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. 그래서 가줘야겠단다. 그게 결국은 우리들 얘기 아니겠냐. 그래, 뭐. 경화 짝으로는 용이가 좀 섭섭한 게 많지. 학벌도 그렇고 집안으로 봐도 그렇고. 하지만 얘야, 사람이 산다는 게 꼭 뭐 학벌로 집안으로만 되드냐. 에, 10년 넘게 전 봐왔지만은 어디 하나 버릴 데 없지 않아. 사내답고 입무겁고 뭐 심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.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. 경화하고 이어주시려고 애쓰지 마세요. 내가 뭐 둘을 엮어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이 용이가 짠하단 말이지. 엎어치나 맺치나 엄마 말씀은 그거잖아요. 아쉬운 게 많지만 경화 짝으로 한번 생각해봐라. 그래, 뭐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. 그냥 어쩐지 내 그놈만 보면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해서. 저라고 다르겠어요. 그럼 솔직히 아깝죠. 남 내주겠냐. 그, 아깝지. 그런데 엄마. 이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. 꺼내지 마. 그럼요. 아, 경화 엄마 생각도 해 주셔야죠. 전 요즘 그 사람 짠해서 아주 죽겠어요. 아, 그 사람 애들 셋 얼마나 정성껏 길렀습니까? 아, 그런 놈들이 번갈아가며 지 엄마를 지금 곤죽을 만들고 있잖아요. 살이 쭉쭉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옆에서 보기 아주 딱해요. 그런 사람한테 용이 사이로 한번 생각해봐라. 아유, 전 절대 그 말 못합니다. 엄마도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. 알았다. 그리고 경화도 그래요, 엄마. 경화 그냥 평범한 요즘 여자예요. 사랑 따로, 결혼 따로 그런 애라고요. 용이하고 결혼까지 절대 생각 없어요. 우리가 등 떠밀어도 지가 안 가요.